좀비가 되는 것 같아 그날. 자, 지방직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동사무소에 근무한다면은 정말 생각지 못할 광경을 보시게 되죠. 네, 다음 주제는 4월에 있을 선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무원 선거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가장 깜짝 놀랐던 일이 각각의 집에 날아오는 공보물 있죠. 그 후보자들의 공약이 적혀 있는 공보물을 우리가 다 포장한다는 거예요. 그거 제일 충격이었습니다. 그것도 주말에 쉬지도 않고 토요일, 일요일 모두 출근해서 전부 다 투자해서 그거를 만들었죠. 행정직 공무원 하기 전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전부 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정말 인구가 많은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밤새도록 공보물 작업도 하고 내 생각에는 이런 것이야말로 외주, 아웃소싱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또 외주를 줘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거날이 보통 일반인들은 쉬는 날이지만 공무원들에게는 공포의 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좀비가 되는 것 같아, 그날. 네. 4시에 일어나야 돼, 4시에. 뭐, 조금 더 3시 반에 일어난 사람도 있고. 보통 5시까지 모이잖아. 5시까지. 멀리 사는 사람들은. 주민센터에 올라가잖아. 5시까지 올라가니까, 그리고 6시 이후까지 근무를 해야 되니까, 선거날은 정말 피곤합니다. 피곤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선거에 대해서 겪은 일이나 에피소드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나도 그 오빠 얘기한 공보물 너무 힘들었어. 진짜 무슨 공장처럼 막 이렇게 됐잖아, 하루 종일. 근데 그 우체부 아저씨들도 되게 고생하더라고. 내가 그거 놓고 진짜 힘 빠져서 집에 갔는데 집에 와 있는 거 있지. 맞아. 나는 옛날에 그거 안 봤거든. 안 보고 그냥 버렸거든. 아니 사실 잘 맞아, 안 보는 사람 많아. 잘 안 보고 버리는데 이제는 못 버리겠어. 내가 그걸 하니까. 아, 그리고 그냥 한 번이라도 뜯어봐 그냥. 보궐선거나 뭐 대통령 선거는 괜찮아. 후보가 이제 별로 몇 명 보니까. 뭐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거 엄청 많지. 많을 때 있잖아. 진짜 힘들지. 그리고 또 누구 한 명 후보 빠지면 난리 나는 거 알지? 네. 날 전화 오고 난리 나지. 여러분들이 그거 보셔야 돼요. 우리 작업하는 걸 보시면은 진짜 공장입니다, 공장. 그 어디 뭐 진짜 뭐 공장 같아요, 공장.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일렬로 쭉 서서. 근데 또 너무 하나씩. 힘드니까 막 뭐 노래 크게 틀어놓고 재밌게 또 해. 아줌마들. 나는 처음에 할 때는 재밌었어. 나는 그런 맞아. 단순 반복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공장처럼 막 돌아가는 거. 공수리가 됐어. 공수리 됐어. 맞아, 하다 보면. 막 빨리 옆줄보다 빨리 해야 된다고 막 하고 서로 경쟁 붙어갖고 빨리 하고. 근데 엄청 난 엄청 피곤하던데. 피곤하긴 하지. 근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리고 특히나 남자 얼마 음대 가면은 다 들고 다 들고 맞아. 그거 다 혼자 다 들고 물론 팀장이 도와주지만 특히나 남자들이 얼마 음대는 이제 고생 좀 하죠. 선거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7일인가요? 네. 4월 7일이고 사전선거는 4월 2일, 3일이고 사전선거 안 하지? 나는 하는데 힘들겠다. 5시까지 나오라는데 저녁 6시까지 얼마 준다더라? 9만 원인가? 돈은 뭐 얼마인지 모르겠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엄청 힘든데. 맞아, 너무 힘들어. 나는 장비 예비 담당이라서 뭐 이것저것 들고 또 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뭐 기대가 됩니다. 동에서 하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아, 선거는. 그치, 동이 힘들지. 진짜 지방직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동사무소에 근무한다면은 정말 생각지 못할 광경을 보시게 되죠. 진짜 그렇잖아. 처음에 진짜 생각지도 나도 못했다. 놀랐어. 이걸 왜 우리가 진짜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잖아. 진짜. 이제는 뭐 익숙해졌지만 이제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와 처음엔 충격 먹었지. 이걸 왜 우리가 하나 싶었지. 뭐 아무리 백날 얘기해봤자 의미 없어요. 직접 들어와 보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근데 그 투표 사무원도 하고 개표 하시는 분 있잖아. 개표 모집하잖아. 개표 되게 재밌대. 개표 해봤어? 너무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다고? 아니 해보기도 했지만 근데 나는 본투표보다는 개표가 더 맞는 것 같아. 나도 개표는 한번 해보고 싶어. 난 사전투표는 안 해봤어. 사전? 사전은 안 해보고 본투표랑 개표랑. 개표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네. 맨날 그 무거운 거 들고 막 날라. 왜 선거 끝나면은 뉴스에 나오잖아, 막 개표하는 거. 개표원으로 가는 거야? 개표, 이렇게. 용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뚜루룩 가. 그거 막 분류기 막 놓고 막.
아 그거 우리 가는가? 응. 어 그건 재밌겠다 근데. 재밌을 것 같아. 한 번 정도는 해볼 만하겠다. 응. 뭐 여러 번 할 필요는 없고. 근데 개표 내가 할 거야. 아 뭐 왜 그러세요? 뭐 혼자만 하는 거니까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같이 좋은 건 좀 나눠 먹읍시다. 네. 아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들 정말 고생하셨고 다음번에 좀 더 좋은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럼 안녕. 돌아올 거야. 돌아와 제발. 이 언니 많이 힘들대요. 안녕.